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링고팁입니다. 오늘은 팁탑 오디오의 드럼 모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링고샵에서 저희 모듈러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듈러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, 그래서 모듈들을 좀 리뷰 튜토리얼을 하나하나씩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.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뭐랄까요, 제일 쉬운 드럼 모듈을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모듈 브랜드 중에는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. 그 중에 메이크 노이즈, 뮤터블, 인스트루먼트, 팁탑 오디오, 요 세 개가 탑3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중에 팁탑 오디오는 케이스로 되게 유명합니다. 배고픈 뮤지션들을 위한 저렘한 케이스들로 유명해져가지고 다른 모듈들까지 많은 뮤지션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. 그 중에 여기 보이시는 드럼 모듈들, 믹서, 그리고 뭐 오실레이터도 있고요, 필터도 있고요, 뭐 시퀀서라든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뭐 이펙터까지 여러 모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팁탑 오디오를 보면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고요, 디자인도 이렇게 요즘 흰색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중에 드럼 모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,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드럼 모듈들이에요.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, BD808, 네, 808 킥 BD, 베이스 드럼 808 모듈이 있고요,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 909, 그 다음에 스네어 808, 스네어 909, 그리고 CP는 클랩이죠, 클랩 909, 그리고 RS808, 네, 림샷 RS808이 있고요, 그 다음에 네, 샘플, 원 샘플이라고 하는 모듈이 여기 있고요, 그 다음에 808 하이햇 모듈, 그리고 이 모듈을 묶어주는 믹서 모듈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이 모듈들 하나하나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여기에 신호를 보내줘야지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아투리아의 비트스텝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총 8개의 드럼 게이트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게 얘를 트리거하는 신호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을 내보내면, 전기를 내보내면 여기서 그 전기를 받아서 그 타이밍에 소리를 쿵 막 하고 내주는 거죠. 그래서 총 8개의 드럼 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모듈러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트스텝 프로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 네, 드럼 게이트 1번이라고 하는 단자에 808 킥 드럼 게이트 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껴볼게요. 그러면 네, 지금 여기서 C 패드를 누르면 소리가 나야 돼요. 근데 소리가 안 나고 있죠. 왜냐면 오디오 아웃을 연결을 따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. 요거를 믹서 인풋에 하나 껴줄게요. 그러면 808 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 킥 소리를 시퀀스를 한번 해볼게요. 1, 5, 9, 13 아주 간단한 킥 4번 때리기. 예. 그리고 소리를 한번 만져보죠.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노브는 레벨이에요. 그리고 그 밑에는 톤. 네, 어둡게, 밝게. DK는 길이죠. 길게, 짧게. 이게 지금 808 킥 소리예요. 100% 아날로그로 만들어진 소리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밀도감 있고 댐핑감이 되게 있죠. 그리고 톤의 변화도 되게 적극적으로 줄 수 있어요. 네, 그럼 멈춰보고 그 다음 BD909 모듈에 한번 껴볼게요. 게이트 인에 끼고 플레이를 하면 안 나오죠. 왜냐면 아웃풋이 지금 808에 껴져 있으니까. 얘를 909로 옮겨 보겠습니다. 그러면 909 킥을 들을 수 있어요. 얘가 레벨이 되고요. 오버라우드라고 하는 건 디스토션,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버드라이브, 그리고 어택의 크기, 디케이의 크기. 어택만 살릴 수도 있고요, 디케이까지 같이 들리게도 할 수 있죠. 그리고 튠을 모듈레이션 하는 노브들입니다. 뿡뿡 하고 떨어지는 느낌, 아니면 되게 빨리 모듈레이션이 돼서 킥의 앞에 어택만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튠, 그리고 액센트. 소리가 909 느낌으로 되게 빡빡하죠. 808은 좀 약간은 마일드한 느낌이고 909는 되게 딱딱하게 팍팍 치고 나오는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자기가 하는 음악 장르에 따라서 이 모듈을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네, 그러면 그 다음엔 아웃풋 2번엔 스네어를 한번 껴볼게요. 스네어, 얘는 808 스네어예요. 얘도 아웃풋을 믹서에다가 껴줘야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네, 808끼리 매칭시켜볼까요?
네, 좀 재미없죠. 그래서 템포를 좀 낮추고. 이 스네어 소리는 레벨, 그리고 톤, 그리고 이제 스냅이라고 하죠. 좀 파삭거리는 소리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서 통소리 위주로 사용할 수도 있죠. 그 다음은 3번에 스네어를 909로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킥도 909로 한번 맞춰볼까요? 네, 킥은 아까 들었던 909고요. 네, 스네어입니다. 네, 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네, 말 그대로 톤이고요. 그리고 스냅이. 네, 그리고 통의 튠. 네, 그리고 노이즈. 노이즈 노브가 되게 재밌어요. 비트 크러싱 되는 느낌. 톤의 변화가 되게 적극적이에요. 네, 그 다음엔 하이햇을 한번 넣어볼까요? 하이햇은 여기 있는 3번